어떤 앰프에 스피커를 접속 케이블로 연결하여 주 읽어보시면 케이블 접속 케이블 저항과 스피커의 임피던스, 스피커에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저항이네. 임피던스, 저항. 이에 따라 전송 손실이 생긴다. 접속 케이블의 저항을 대문자 R, 스피커의 임피던스를 그냥 솜짜리다, 그죠? 전송 손실을 L, 전송 손실에 달리는 데시벨, 그 다음에 접속 케이블의 저항과 스피커 임피던스 단위는 옴. 이 앰프의 임피던스가 8인 스피커를, 임피던스가 8이라는 말은, 아까 임피던스 뭐랬죠? 스피커에서 임피던스 R이라 했잖아요. 소문자 R입니다. 그럼 이거 R이죠, R. 그 다음에 스피커를 저항이 5인 접속 케이블. 저항이 5인 접속, 자, 이건 R입니다, R. R입니다. 좀 적어놔야 좀 안에 걸리겠죠. 대 전송 손실은 저항이 A인, R이죠. R인 접속 케이블로 교체하여 작동시켰을 때 전송 손실의 두 배다, 이러네. 그럼 전송 손실이 아까 지금 이게 L이라 했잖아요, 그죠? 처음 것을 만약에 여기 그럼 이걸 이때를 L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저항이 A인 접속 케이블로 교체한 거 있죠? 이때의 전송 손실을 L이라 합시다. 됐죠? 그리고 두 배다 했으니까 이때에, 그러니까 임피던스 8인, 임피던스는 8로 고정되어 있네. 그죠? 똑같은 거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이거 접속 케이블만, 이 접속 케이블만 요것만 이제 교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R은 똑같이 작동했네. 임피던스 이때는 R을 이용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때의 이제, 처음 거는 지금 2L이 되겠네. 전송 손실을 두 배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체했을 때에 더 나아졌단 말이겠죠? 전송 손실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 게 이제 두배 정도 뭐 손실이 많이 일어난다. 그 뜻이네.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처음 거 봅시다. 처음 거를 보게 되면은, 임피던스가 8이 됐으니까, 전송 손실을 보게 되면은, 10하고, 로그, 그 다음에 1 플러스 2. 그다음 저항이 R이 5였죠? 5죠. 곱하기 5. 나누기.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뭐둘다 동일할 거니까 이제 R1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전송 손실인데, L, 이게 두 배란 말이죠. 즉, 뒤에 거, 분홍으로 합시다. 뒤에 거는 10, 로그, 그 다음에 1 플러스, 똑같이 2한 다음에 곱하기. 이때는 A로 했죠, A. A로 해서, 근데 R은 이제 똑같잖아. 그죠? 동일합니다. 그죠? 똑같은 건 이제 임피던스는 동일하고, 그죠? 동일하고, 그 다음에 접속 케이블만 이제 교체한 거니까. 즉, 그 R, 대문자 R에 해당되죠. 자, 요것만 교체된 거죠. 교체하였더니, 전송 손실 두배 됐다는 말은 이것의 두 배를 하였더니 전송 손실 1이 됐다. 그죠? 이것의 두 배죠. 요거에 두 배를 하였더니 처음 거가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일단, 뭐, 여기 2 곱하기 10에서 10은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줄여가면서 해야겠죠. 지금 로그 이게 2를 여기에 그 제곱을 이, 요 있죠, 2. 요거를 여기다 제곱을 살짝 갖다 이렇게 여기다 붙이면은 이것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갖게 되겠네. 이제 그걸 찍어보면은 1 플러스 R 10분 1 플러스 R 2A 이렇게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R로 통분해 볼까요? R 1 플러스 10분 R R 플러스 2A의 제곱. 뭐 일단 뭐 전개를 좀 해봐야 되죠. 여기 R 제곱이 되고 R 제곱 플러스 4AR 플러스 4A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R하고 이거 곱하면 되겠죠. R제곱 더하기 10R이 됩니다. 제곱은 자, 이거 지금 되겠죠. R제곱 더하기 4AR 더하기 4A제곱이 되고 R제곱 되고. 자, 근데 우리가 그 봅시다. 임피던스 8로 지금 제가 배터링이 하나 있었네요. 여기 임피던스 8이 있잖아요. 8. 그죠? 8이 있습니다. 자, 8을 이제 대비합시다. 지금 대비합시다. 여러분들은 미리 대비했어야 되네. 그죠? 8. R8로 맞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R이 소문자 R이 8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8 대입하면 요 80이 되고 R은 8이니까 80이 되고 여기에 8을 대면 32A 플러스 4A 제곱이 되고 자 이항하면은 4A 제곱 플러스 32A 마이너스 80은 0. 자 양변을 4로 나누면은 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20은 0. 그럼 A 플러스 10, A 마이너스 2는 0. 그럼 A는 마이너스 10 또는 2가 되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해놨죠? 지금 양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양수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죠? 왜냐하면 A는 양수를 했잖아요. 자, 2가 됩니다. 4번입니다.